샘예수님, 오늘은 11월 20 연중 제33주간 수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마카베오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어떤 일곱 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체포되어 채찍과 가죽끈으로 고초를 당하며 법으로 금지된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강요를 임금에게서 받은 일이 있었다. 특별히 그 어머니는 오래 기억될 놀라운 사람이었다. 그는 일곱 아들이 단 하루에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주님께 희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견디어냈다. 그는 조상들의 언어로 아들 하나하나를 격려하였다. 고결한 정신으로 가득 찬 그는 여자다운 생각을 남자다운 용기로 북돋우며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어떻게 내 뱃속에 생기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준 것은 내가 아니며, 너희 몸의 각 부분을 제자리에 붙여준 것도 내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겨날 때 그를 빚어내시고, 만물이 생겨날 때 그것을 마련해내신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자비로이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 그분의 법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다. 안티오코스는 자기가 무시당하였다고 생각하여 그 여자의 말투가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스러워하였다. 막내 아들은 아직 살아 있었다. 임금은 그에게 조상들의 관습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부자로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해주며 벗으로 삼고 관직까지 주겠다고 하면서 말로 타이를 뿐만 아니라 약속하며 맹세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그 어머니를 가까이 불러 소년에게 충고하여 목숨을 구하게 하라고 강권하였다. 임금이 줄기차게 강권하자 어머니는 아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에게 몸을 기울이고 그 잔인한 폭군을 비웃으며 조상들의 언어로 이렇게 말하였다. 아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는 9달 동안 너를 뱃속에 품고 다녔고, 너에게 새해 동안 젖을 먹였으며, 내가 이 나이에 이르도록 기르고 키우고 보살펴왔다. 얘야, 너에게 당부한다.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미 있는 것에서 그것들을 만들지 않으셨음을 깨달아라. 사람들이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다. 이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죽음을 받아들여라. 그래야 내가 그분의 자비로 내 형들과 함께 너를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어머니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젊은이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오? 나는 임금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겠소. 모세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진 법에만 순종할 뿐이오. 히브리인들을 거슬러 온갖 불행을 꾸며낸 당신은 결코 하느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 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고장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종 열 사람을 불러 열 미나를 나누어 주며 내가 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일렀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어 저희는 이 사람이 저희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왕권을 받고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이 벌이를 얼마나 하였는지 알아볼 생각으로 그들을 불러오라고 분부하였다. 첫째 종이 들어와서 주인님, 주인님의 한 미나로 열 미나를 벌어드렸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져라. 그 다음에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의 한 미나로 다섯 미나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에게도 일렀다. 너도 다섯 고을을 다스려라. 그런데 다른 종은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미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께서 냉혹하신 분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는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저는 주인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 내가 냉혹한 사람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았더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의 이자를 부쳐 되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일렀다. 저자에게서 그 한 미나를 빼앗아 열 미나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그러자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희는 열 미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저희들의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그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처형하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왕권을 받으려고 먼 고장으로 떠나는 어떤 귀족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인물은 헤롯의 임금의 첫째 아들
아르켈라오입니다. 그는 헤로데 임금이 죽은 뒤 유다와 사마리아 땅을 물려받았는데 아버지처럼 왕권을 인정받으려고 로마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는 폭군이었기에 유다인들은 그가 임금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뒤따라 로마 황제에게 사절을 보내어 그가 자신들의 임금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간청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왕권을 인정받지 못한 아르켈라오는 화가 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임금이 되기를 바라지 않던 이들을 찾아내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더한 폭정을 펼칩니다. 결국 로마 황제는 그를 소환하여 오늘날 프랑스 땅으로 유배시켜버립니다. 이후 유다와 사마리아 땅은 로마 총독이 직접 통치를 하게 됩니다. 다소 어색하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빗대어 종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펼쳐내십니다. 종말이 되어 주인이 돌아오게 되면 맡은 임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였는지에 따라서 주인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지 쫓겨날지가 결정되는데 주인이 임금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는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1독서인 마카베오기에서는 하느님께 참으로 충실하였던 일곱 형제와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죽음을 맞게 되지만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생명을 다시 주실 것입니다. 그들과 달리 안티오코스 임금은 세상의 모든 권력을 누렸지만 영원한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사진에 보이는 이분이 누구신지 잘 아시죠? 네, 맞아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십니다. 제가 왜 김대건 신부님의 이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냐면요. 저도 오늘 알게 되었는데 아주 천주교에서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 천주교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신해서도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 있었더라고요. 바로 유네스코에서 세계 기념 인물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선정이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이죠. 앞으로 2021년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 선정에서 신부님께서 확정이 되었는데요. 언제 확정이 됐냐면 지난 14일 저녁에 파리에서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저도 너무 기쁘고 굉장히 자랑스러웠는데요. 유네스코는 2004년부터 유네스코와 이념이나 가치가 일치하는 어떠한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으로 해서 유네스코 영광 기념 행사로 선정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2012년에 다산 정약용 탄생 250주년 그리고 2013년에 허준의 동의보감 발간 400주간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좀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 우리 김대건 신부님께서는 1821년에 당진 솔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1836년에 모방 신부님께 세례를 받으신 후 신학생 후보로 선발되어서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1845년에 중국 상하이에서 사제서품을 받고 입국을 하십니다. 당시 조선사회에 요구되었던 정의나 자유, 평등 사상의 사목 활동을 하십니다. 하지만 곧 이듬해인 1846년, 26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순교하십니다. 신부님께서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한국인 최초의 사제로서 평등 사상과 박애주의를 실천하신 분입니다. 또한 조선 전도를 제작했는데요. 이 조선 전도로 인해서 유럽 사회에 조선을 알리는 데 아주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이 바로 신부님께서 그린 조선 전도인데요. 저 처음에 보고 정말 놀랐어요. 지금의 지도와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기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가 너무 귀하고, 그 다음에 신부님의 정말 어떻게 이런 지도를 그 19세기 말에 그리셨을까? 그리고 그 시대에는 이렇게 저 만주 쪽도 굉장히 우리 땅으로 넓게 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알리는데, 유럽 사회에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고, 이 귀중한 자료로 나중에 독도를 우리 영토로 확정하는 데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 전도가 프랑스에 있대요. 아직 파리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로 좀 건너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부님이 유네스코에 선정이 되신 거, 기념인물로 선정이 확정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자랑스럽고 기쁘다는 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신부님께서 살아계실 때늘 강조하셨던 평등 사상, 또 어려운 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시고 언제나 마음을 열고 인류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함을 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도 신부님의 말씀 잘 새겨들고 실천할 수 있는 또 좋은 훌륭한 목자를 잘 따를 수 있는 양들이 되기를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죠? 살짝 겨울로 확 왔던 것 같아요. 가을을 겪다가 바로 겨울이 돼서 좀 혹시 준비가 되시지 않은 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추위 준비 단단히 하셔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